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안녕하지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급히 만들어 올리는데요. 어느 분께 이제 이런 게 왔어요. 파이코인 852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락업된 파이가 들어올 때 1분 만에 즉각 뭐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마이그레이션 된 이후에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일을 안 당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큰일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자세히 한번 제가 두 분께 통화를 하면서 피해 보신 분과 이제 대책을 세우면서 허락을 받고 녹화를 했어요.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보시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왔었고, 내용은 뭐냐면 지금 2022년 6월 30일 날 이제 락업을 하신 것 같아요. 락업을 하셨고 2021년 8월 15일로 마이그레이션이 됐고, 마이그레이션 풀리자마자 이제 풀리고 7월 30일 날 빼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이렇게 852개가 날라갔죠. 저는 이게 뭐야, 파이코어 팀에서 잘못했으면 연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갑이 있으니까 범인은 잡을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을 이제 제가 기동061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음성 녹음된 거 들어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카톡 한번 봐주셨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게 요즘 그 지난번에 톡방에서 좀 말들이 많았는데 그 해킹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비밀 구절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아니까 어떤 사람이 넣어서, 아니까 코어팀에서 넣고 나는 아 잘못 넣었구나 해서 다시 가져간 건 줄 알았는데 비밀 구절이 유출이 돼서 해킹이 됐다. 근데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 받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이게 CCJV 있는 사람이 CCJV. 7월 30일 날 빠져나갔네요. 그렇죠. 네. 이게 락업 해제가 6월 30일 날 락업 해제가 됐거든요. 6월 30일 날 락업 해제가 된 거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6월 30일 날 됐고 8월 15일이 어떻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7월 30일 날 8월 15일 날 마이그레이션 한 것 같아요. 아, 22년 8월 15일 날, 예, 마이그레이션이 됐고, 예, 예, 50% 락업 하신 것 같거든요. 50%라는 건 어디 나오죠? 지금 보면 총, 그렇죠. 852, 853 이렇게, 예, 예, 50% 락업 하고, 그 다음에, 50%를 22년 6월 30일 날 지갑 들어와 가지고 8월 15일 날 지갑으로 이동했고, 네. 23년 7월 30일 날 이게 850 전량이 다 빠져나갔네요. 1년 13개월 만에 빠져나갔는데 이게 이 지갑 주소를 알 수가 없겠네. 이 지갑 주소를 한번 넣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 됐건 지갑, 예, 주소가 있다라는 거는 파이오니어 중에 한 분일 거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알리면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어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비밀 구절이 유출이 됐으면, 네,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범인을 찾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지갑 주소를 알고 있어도. 어차피, 예, 예, 파이 지갑일 거 아니야.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1대1로 해야 되고, 코어 팀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 설령 그 지갑 주인을 안다고 해도, 일일이 그걸 다시 리턴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게 못하지만, 이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간 지갑 주인은 예. 그 지갑은 앞으로 폐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뭐, 도둑 당한 거는 할수 예. 없다고 해도, 예. 앞으로 이 지갑은 이거는 위험 지갑이니까 폐쇄해 달라라고 코어팀에 요청을 하고 싶은데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건 이제 모더님한테 이야기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모더님들이 또 필요한 거구나. 예. 아니면 이메일을 넣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니까. 예.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마이그레이션 되자마자 그날 바로 빼간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13개월 만에 빠져나간 경우인데 굉장히 늦게 좀 빠져나간 것 같네요. 그 이거를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어떤 경로든지 그 보유하고 계신 분이 비밀 구조를 유출시키지 않는 이상 해킹 당하지는 않는다 보거든요.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게 비밀 구조로 유출됐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봐서 다른 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뭐. 그러니까 예. 이게 핸드폰에다가 저기 비밀구절 적어두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채팅방에서 예전에는 이제 비밀 구절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비밀 구절들이 많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 지갑 주소랑 비밀 구절이랑 혼동하셔가지고요. 아, 지갑 주소랑 비밀구절이랑, 맞아. 그러는 분들도 많으시겠다. 여기 초보자들이 많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당사자랑 이제 통화를 해보고, 이거 제가 녹음했거든요. 영상 만들 때 다른 분들 도움 되도록 올릴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동 공유기능은 어찌됐건 비밀구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당사자하고 통화를 또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저기, 제가 지금 이거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대화 녹음합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그런데 이게 비밀구절을 어디 단톡방에다가 흘리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데 이거 해킹당한 것 같다는데, 예. 비밀구절하고 지금 이거, 뭐야, 계좌번호, 지갑 주소랑 헷갈리셔가지고 어디다 알려주시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전혀요. 제가 활동을 안 해서 네.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어떤 뭐, 이런 파이 카톡방이나 이런 데 전혀 안 하셨다라는 거죠. 예, 전혀 안 하고 그냥 정보만 보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파일 코인 알려주고 뭐 그것만 했지 뭐 지갑으로 뭘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요. 그러면 비밀구절은 지금 어디 가지고 계세요? 비밀구절은 제가 적어 놓기도 했는데 그 메모장이 보안 폴드 제가 삼성폰이거든요. 아, 핸드폰 보안 폴더에다 하셨어요? 예, 보안 폴드에 넣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안 폴드고 이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보안 폴드에 넣어놨어요. 야, 저는 그냥 뭐 손으로 적어서 밖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은 여기 받는 사람, 여기 주소가 있잖아요. 어찌됐건 가져간 사람. 예. 그래서 이거를 저기, 왜그 파이코어팀 이메일에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어차피 누가 가져갔건, 그럼 이 받는 사람은 파이오니어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지갑이라도 멈춰야지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는데, 나는 이게 해킹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분, 기동 0611님한테 물어보니까 해킹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암튼, 지금 뭐 이렇게 저 니콜라스나 파이코어 팀 거기 이메일로 뭐 보내시는 거못 하시죠? 제가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안 되고요. 이건 한번 이메일을 보내서 이걸 모더레이터들한테 부탁을 해봐야 된대요. 근데 제가 직접 아는 모더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가지고 일단 영상 만들어서 공지를 올린 다음에 다른 피해자들이 이렇게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 보안 폴더에 있는 것도 빨리 다른 데다 적어두. 이 비밀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지갑을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네, 같고. 지갑을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마이그레이션 돼서 네. 락업됐는 물량이 있거든요. 50%, 50% 작년에 예.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 보니까 그 마이그레이션 딱 되는 날 1분 만에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이그레이션 됐는 게 풀리면은 락업된 물량이 풀릴 때그그 있는 지갑에 거는 제가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서 네. 다른 지갑을 또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있는 지갑에 그냥 들어 있는 건데 네. 이것을 됐다고 하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될 때가 그거 락업 풀릴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됐는데 근데 찾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아무튼 좀, 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보면 되니까요. 뭐 영상에 한번 제가 성함 가리고 올려서 다른 사람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른 분들 한번 중지를 들어보죠, 뭐. 정말 없으셨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이 이제 제가 두 분하고 통화한 건데요. 이 대책으로는 이 원인을 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핸드폰 보안 폴더 해도 우리가 왜 노드 하면 원격 조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쩌다가 자기 실수로 혹은 뭐 뭔지도 모르고 핸드폰에 뭘 누르면 상대방이 내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처럼 우리가 컴퓨터 노드 할때 원격 조정하는 것처럼 내 핸드폰을 막 안에 있는 걸다 보고 뭐 비밀번호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거를 뭐를 하나 뭐 은행에다 계좌 걸때 계좌를 깔 때도 있고 뭔가 하실 때 아무튼 그런 실수를 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여겨지고요. 저도 뭐참 그래서 무조건 비밀구절은 저기 손으로 적어갖고 따로 잘 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제 이 방법이 파이파파 코리아 카페 마반장님께 알리면 좋겠다고 해서 마반장님 네이버에 이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니까 뭐 완전히 뭐 이런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 그러니까 naver.me/o0OCHROZW 그러니까 마반장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파이씨 마반장 이래갖고 지금 뭐 조사팀원도 있고 국내 모더팀 메가모드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다 이제 하시나 봐요. 그래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저도 얼핏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테크 연구소라는 걸 하잖아요.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젊었을 때 저도 이런 일 많이 당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문제는 풀고 다른 이런 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사실 막막해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어떻게 하라고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틀림없는 거는, 비밀구절은 반드시 손으로 적어서 따로 둬라. 핸드폰에 두지 마라.
온라인에 두지 말고 오프라인에 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